뭐 새로운 시도도 좋지만 기존 자리를 잘 지켜야지. 갖고 있는 걸 갖고 그거를 복을 받아와야지. 내 거를 만들어와야지. 시험은 있다고 하시니까 뭐 승진원이든 자격증이든 응? 도전해보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개띠운세입니다. 개띠운세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개띠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화통함이죠. 통솔력. 통솔력 있고 화끈하고 화통하다고. 그러니까 항상 앞에 설 줄 알고 또 앞에 서라고 조언들을 하고 그렇게 행한 것이 본인들한테는 엄청난 큰 이제 부담이었겠죠. 명예나 부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간들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간들은 뭐였을까요?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상호 협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걱정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해야지 리더의 자격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개띠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어떤 상황이 좀 좋아지실까요? 좋아지기 전에 개띠 딱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가슴이 그 심장이 딱 치고 와요. 그러니까 찬바람을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심혈관. 겨울이니까 찬바람이 당연히 불지만 새벽바람이라든지 너무 늦은 저녁바람이라든지 마스크라도 목도리라도 두르고 가시면 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 개띠분들이요. 사방에서 그 운이 열리는 형국이야.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그죠? 이건 뭐냐면 행재수가 따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럴 때 말만 앞서면 안 돼.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천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행재수가 오고 사방에 문이 열리니 올해 얼마나 바쁘겠어. 이쪽에서 오라 저쪽에서 오라 굳은 일도 또 험한 일도 좋은 일도 아주 올해는 아주 정말 발바닥에서 땀날 정도로 연기날 정도로 뛰어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징징거리지만 않으시면 돼. 아마 또 이제 허세 부린다고 뭐 나를 불러 나를 찾아 나는 바빠 어째 막 이러면서 그냥 징징거리고 그냥 막 기세등등해서 그냥 고개가 하늘로 젖혀지면 안 돼. 그것만 조심하면 인간관계에 덕이 쌓이거든요. 그런데다 하늘에서 나를 돕기 때문에 이게 운수가 대통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성실함이 더해진다면 승부수를 던지지 않아도 뜻이 이루어지겠지. 사람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생긴다. 나갔다가 먼지라도 묻어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올해는 참 입에서 그냥 휘파람 소리가 날 정도로 신명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 선생님께서 사방에서 운이 열린다. 하늘이 도와준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럴 때는 좀 어떤 쪽으로 가장 좀 수확을 많이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새로운 시도도 좋지만 기존 자리를 잘 지켜야지. 갖고 있는 걸 갖고 그거를 복을 받아와야지. 내 거를 만들어 와야지. 이거 지금 신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자영업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 맞습니다. 메뉴 늘리지 마세요. 축소를 하셔야지 장사 안 된다고 또 조금 잘 된다고 메뉴 늘리시면 거기에 따라오는 고단함이 지금보다 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메뉴 늘리시지 말고 조금 줄여서 가시는 것이 옳다 그러시네요. 시험 보실 분들 있잖아. 나이가 만만치 않은데 시험은 있다고 하시니까 뭐 승진원이든 자격증이든 도전해보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상당히 운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